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작 수리남이 실제 이야기라고? 하정우, 황정민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이 공개되자마자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탑 1위까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수리남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 대부 때문에 누명을 쓴 남자가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리남이 실제 사건을 다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불리는 수리남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제목인 수리남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수리하는 남자? 수리남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로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남미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 수리남은 한반도 면적의 4분의 3 크기이며 토지의 90%가 밀림으로 돼 있습니다. 수리남이 공개와 동시에 주목받자 외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수리남 정부는 마약 국가라는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수리남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수리남 각본과 연출을 맡은 윤종빈 감독은 실제 국가명을 그대로 쓴 것에 대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 가상 국가명을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수리남에서 대규모 밀매 조직을 운영하다 붙잡힌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극중에선 사이비 목사로 설정됐지만 실제 조봉행은 선박 냉동기사로 수리남에 상당 기간 머문 적 있습니다. 조 씨는 수리남 국적 취득 후 수리남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마약 왕국을 건설했는데요. 체포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린 조봉행은 2011년 국내 압송돼 사기와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중 강인구도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K씨는 수리남에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작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K씨는 조봉행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밀고 차이나타운의 중국 갱들과 일부러 싸웠다고 하니 실제 작전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네요. 수리남은 현지 촬영은 전혀 하지 않고 도미니카 공화국과 제주도 등을 오가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수리남은 하정우가 윤종빈 감독에게 먼저 영화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8년 전 수리남 시놉시스가 영화사를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 하정우가 절친 윤 감독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당시 윤 감독은 자신의 전작들과 비슷한 결의 작품이라 생각해 고사했다가 관객이 내게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범죄물이라는 걸 깨닫고 연출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영화 감독으로서 하정우의 안목이 통한 것 같네요. 극중 강인구의 친구로 나온 배우 현봉식과 전요한 조직의 변호사 데이빗 박으로 나온 유연석은 1984년 동갑내기입니다. 촬영장에서 조우진 배우는 둘이 반말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에 당황했다고 하죠. 포화 캐스팅 수리남에 유독 눈길을 끄는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왕가위와 이한 감독이 사랑하는 중화권 배우 장첸입니다. 윤종빈 감독은 애초 중국 조직의 수장, 첸진 역할의 장첸을 염두에 두고 직접 찾아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출연해달라며 사정하다시피 해 캐스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배우 이성민은 수리남 1회의 강인구에게 홍어배의 이상이 있다고 알리는 선장 역을 맡아 목소리로 깜짝 출연했습니다. 별로. 아, 여보세요? 강사장이요? 그 강사장 홍어에서 코카인이나 부서! 또 한 명의 깜짝 출연 배우도 있는데요. 수리남 군대가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첸진 조직을 소탕하는 장면에선 오징어 게임 알리 역으로 유명한 아누팜 트리파티가 출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즘 가장 핫하디 핫한 수리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오른 오징어 게임에 이어 수리남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수리남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쓰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OTT 콘텐츠 홍수 속에서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분들, 오늘 수리남 한번 정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2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